아, 예전에 그거 생각나네. 말좀 하라고 해.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사연이 갑자기 생각이 확 나네. 안녕하세요. 비욘 F 산들입니다. 자, 오늘 비욘 F의 투마이스타. 금요일이죠? 갑자기 요일 개념이 없어졌네. 아, 금요일 맞아요. 금요일 오후 방송은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산들 오빠 완전 오랜만이에요. 감기 걸린 게 아니라 방금까지 조금 자다가 일어났어요. 푹 잤어, 푹. 자, 그러면 제가 자다 온 만큼 오늘의 첫 곡은 전뭘 틀지 아시겠죠? 잘 자요 굿나잇 듣고 오겠습니다. 잘 자요 굿나잇 들을게요. 기분은 뭘까? 알아 몰라 그냥 나가자. 오늘도 moonlight 불타는 이 밤 good night. Tonight 오늘 하루만 그대 속일게. Tonight 오늘이 지나면 돌아갈게. Tonight 가끔 답이 없어도 늦어도 미워도 좀 넘어가주게. Baby good night 잘 자요 good night. 그럼 나 d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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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moonlight. 보고 싶다던 생각은 오늘도 dragon. But 오늘은 바쁜 놈 나는 참 나쁜 놈 가끔은 이렇게 놀아도 돼. 넌 내 짐을 찾아가면 되니까. Sorry. Baby good night 잘 자요 good night. 그럼 나 dan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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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moonlight.
네, 비오네이프의 잘 자요 굿나잇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산들이 저녁 뭐 먹니? 뭐 영상 통화하는 것 같아. 오랜만에 만나서 기뻐요. 뭐 이렇게 오빠 얼굴 봐서 오늘 학원에서 열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귀엽나요? 귀여웠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한국은 춥니?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직 좀 춥지 않나요? 네. 오빠 앞머리가 귀여워요. 네, 요즘 이런 이 앞머리 참 마음에 드네요. 깨물 하트가 뭐야? 나본거 같다. 이거였나? 이거였나? 자. 맞죠? 맞나? 그거 맞아요. 깨물아트 이거 맞구나. 어쩐지 어디서 본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였나 싶어가지고 초점이 흐려졌군요. 가만히 있어 볼게요. 맞았어. 초점 왔죠? 초점이 어디 갔지? 초점이 여기 왔죠? 푸책 읽을게. 그래요. 아, 저 정말 푸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너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아, 충격적이었어. 다시 한번 푸 만화영화를 꼭 봐야겠어요. 헤이씨! 아이고. 재채기가 많이 나오네요. 오빠 저녁 먹었어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녁? 저녁은 이거 먹으려고. 헤헤. 감사합니다. 아, 뜨거워. 맛있어. 가. 아, 얘기 좀더 하다가 시작해야겠어요. 미니 붕어빵, 미니 붕어빵을 보고 다이어트 중이냐고 물어보는 친구가 있네. 슈크림이에요. 맛있다. 올해 붕어빵을 하나도 못 먹었다고요? 왜?
붕어빵 머리파는 어떤 거예요? 머리를 먼저 먹는다는 건가? 지금 보고 얼마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3,000원치예요. 엄청 많아서 사람들이 놀라시는데 생각보다 붕어빵 작아서 300개 먹어야 배부를 듯. 300개 먹으면 300개 어떻게 먹어? 바삭바삭 소리 잘 들리나요? 슈크림도 있고, 팥도 있고, 보통 머리부터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머리부터 먹는 이유가 꼬리가 제일 바삭바삭해서 꼬리를 제일 마지막에 아껴 먹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니, 멈출 수가 없어. 큰일 났다. 너무 맛있다. 꼬리에도 팥 있냐고요? 지금 슈크림인데, 꼬리 안에도 슈크림이 꽉차 있어요. 매니저의 눈. 매해는 너무 재밌다고 하시네요. 고마워요. 보여줄게. 아, 어떻게 한 거야? 자, 오늘의 TMI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 자, 영화 추천 TMI. 자, 안녕하세요. 7년차 바나 다라입니다. 오늘은 영화 추천 드리려고 이렇게 TMI에 글을 남겨요. 제가 저번 주에 나츰의 우인장, 세상과 연을 맺다라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요괴가 보이는 소년에 대한 애니인데, 요번에 국내에 처음으로 극장판으로 나왔답니다. 정말 따뜻하고 힐링되는 애니인데요.
만화를 좋아하는 제 친구하고 같이 갔었는데, 친구가 여기 애니 극장판인데 어린애들이 별로 없어서 좋다 이랬어요. 다른 애니 극장판 봤을 때는 어린애들이 많아서 집중이 안 됐다면서, 정말 힐링도 되고 마음도 따뜻해지고 교훈도 주는 애니예요. 시간에 여유가 있으실 때는 한번 쭉 정주행도 강추합니다. 무섭진 않아요 하셨고요. 개봉 전 영화를 또 추천하자면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11월 15일에 애니로 개봉한다고 하네요. 원래 일본 소설 영화화하는 순서가 보통 소설 원작, 애니, 실사 영화 이런 순인데, 이 영화는 보통 순서와 다르네요. 그리고 14일에는 신비한 동물과 그린델왈드의 범죄가 개봉한다고 하니 다음 주는 볼 영화가 엄청 많네요. 히히. 이상 영화 추천 TMI였습니다. 근데 나침의 우인장 이 애니메이션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일본에서는 10월에 겨울에 개봉했다고 하는데, 나침의 우인장은 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예, 잘 아는데, 전좀 보면서 좀 무서웠거든요. 안 무서웠을라나? 응? 우리 반하늘도 나침의 우인장 아세요? 본 사람 손! 손든 사람도 있네. 발은 안 드나요? 발 돼요. 아, 안 봤으면 발 드는 거야. 참. 나츰의 우인장. 나츰의 우인장. 나츰의 우인장 아는 사람 손들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손 드신 분도 많이 계시네요. 저는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해요.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서, 보다 이제, 사실 좀 볼, 어떤 걸 봐야 될까? 새로운 걸 보고 싶은데 해서 보니까, 나츰의 우인장이 한 4기인가? 5기인가? 뭐 이렇게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인기가 정말 많은 애니메이션이구나 싶어가지고, 봤어요. 근데 무섭더라고. 혼자는 못 보겠더라고요. 저는, 저 요괴가 나오고, 요괴가 보이는 그 소년에 대한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우. 겁쟁이는 못 봅니다. 네. 아무튼 영화 극장판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볼수 있는 분들 335 모여가지고 자, 여기 보러 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또뭐 있을까? 최신순으로 봐야겠다. 소화기 뺨? 이건 뭐지? 소화기 뺨!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사는 바나 헬스 덩깨 공찬 고은이에요. 오늘 강당에서 중3들 고입 설명회 있다고 빨리 모이라고 해서 5층에서 3층까지 계단에서부터 볼트급으로 뛰어갔어요. 애들도 다 뛰고 있어서 발을 헛디뎠거든요. 더 문제는 소화기에 걸려서 약간의 흰색 가루가 튀었어요. 과학 선생님께서 저보고 괜찮냐고 묻는데 너무 민망해서 얼굴 가리고 괜찮다고 했어요. 아, 5층에서 3층까지 계단에서부터 볼트급으로 막 열심히 뛰어갔는데 애들 같이 다 뛰고 같이
막 뛰고 있다가 발을 헛디딘 거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헛디뎌가지고 넘어지면서 소화기에 걸려가지고 약간의 흰색 가루가 착 튀면서 철퍼덕했는데 과학 선생님 뒤에 따라오시면서 얘 괜찮니? 이랬는데 어우 민망해 이렇게 된 거구나. 정말 저희 코너와 참잘 맞는 그런 얘기예요. 정말 TMI네요. 이게 뭘까? 독서실에서 자꾸 누가 쳐다본대요. 안녕하세요, 오빠들. 저는 18살 반아 임연지예요. 자꾸 공부하는데 독서실에 누가 쳐다봐요. 누구냐면 바로 오빠들이 범인이에요. 공부를 할 때마다 할때 다른 사람한테 설명하면서 공부하면 더잘 외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들한테 설명해 주려고 오빠들 사진을 붙여뒀는데 사진에 있는 오빠들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서 진짜 오빠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하면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원래 목적은 공부였지만 힘들 때마다 오빠들 사진 보면서 곧 보러 가야지 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른 만나요. 사랑해요. 짜란! 뒤에 저렇게 붙여뒀어요. 하면서 첨부 사진 보내주셨네요. 오빠들 사진 다 엎어두고 코카콜라 했는데 드로퍼 사진 걸려서 드로퍼 사진 붙여뒀어요. 오빠들 눈이 다 너무 초롱초롱해요. 저만 바라보고 있는 기분이란 말이죠. 그래요. 아이 참. 고맙습니다. 독서실에서 우리 사진 붙여놓고 공부를 하면 잘 될까요? 좀 궁금하네. 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은 붕어빵입니다. 잉어빵인가? 아무튼 오빠들 사진 보느라 집중이 안될것 같아요. 드롭바 동의에 나오는 그 꼬마 닮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나 동의를 안 봤어. 사진의 유무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공부가 되거나 안 되거는 붕어빵이랑 잉어빵이랑 달라요? 솔직히 모르겠어서 전혀 모르겠어요 뭐가 다른지. 자, 두 번째 곡 추천 좀 받을게요. 두 번째 곡은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오빠는 팝 좋아해요? 슈크림 좋아해요? 저는 아무래도 둘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욘세의 아이처럼 한번 들을까요? 좋아. 오, 신청곡을 바로 봤어요. 어디 있니? 찾았다. 자, 저희는 두 번째 곡 비욘세의 아이처럼 듣고 올게요. 자, 큐. 시간이 날 바꿔 난 변함없는데 세상이 날 바꿔 내가 조금 느리게 마치 아이처럼 내가 좀더 느끼게 마치 아이처럼 yeah 마치 나비처럼 꽃 위에 편하게 쉴수 있게 시간 안 나게
기다려 에이 뛰고 싶지 않아 걷기 위해서 천천히 걷게 왜 또 빠르게 흘러가 아 뭐가 급한 건지 난 뛰고 싶지 않아 천천히 가자고 다 우린 매일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지나 노을은 새빨갛게 생각하다 보면 벌써 어제와 내 자신과의 인사 모든 사실 그건 나도 알지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는 시간과의 의미 없는 말다툼 난 그대로인데 시간이 날 바꿔 괜찮아 난 아이처럼 날개를 펴 왜 또 빠르게 흘러가 아 뭐가 급한 건지 난 뛰고 싶지 않아 천천히 가자고 네, 비오리프의 아이처럼 듣고 왔습니다. 아, 이런. 너무 제가 먹고 있었네요. 아, 붕어빵 먹는 소리가 노래 나갈 때도 들렸어요? 치명적인 척 해달래요. 아니야, 나 치명적이단 말이야. 치명적인 척이라니. 자, 이제 TMI 지나가고 아, 목록 어디 갔죠? 아, 말머리 여기 있다. 오늘은 어떤 걸 시작해 볼까 싶은데 제가 뭔가를 먹고 있으니까 바나나 레시피 한번 진행해 보는 건 어떨까요? 바나나 레시피.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비포 하이 할게요. 비포 하이. 비포 하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제일 쓸데없는 선물 골라주세요. 안녕하세요, DJ님들. 이제 12월이고 곧 연말이라 친구들끼리 파티를 하려는데 작년과 같이 가장 쓸데있는 선물과 가장 쓸데없는 선물을 준비해 가야 하는데 조건이 쓸데있는 선물은 3만원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가장 쓸데없는 선물은 3천원이어야 하는데 진짜 고민이라 올려봐요. 참고로 저번에는 햄스터 이가리 장난감, 초록색 립스틱, 재작년에는 뭐 다이어리 등등이었는데 이번에도 핫하고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골라주세요. 후보는 1번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친구들을 위한 강아지 목줄과 하네스. 그러니까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친구들한테 저 강아지 목줄을 선물한다는 거죠. 좀 어느 정도 신선했어. 신선했는데, 그래도 저거 목에 안 채우고, 목에 안, 그 강아지 목에 안 차고, 손목에다 막 차고 다니고 이러면 그냥 팔찌 용도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뭔가 그냥 쓸 데가 생겨버리잖아요. 그치. 인싸 요정 아이템, 요술봉. 이 요술봉이라는 게, 진짜 한, 초반에 한,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 3분에서 4분? 정도는, 친구, 3, 4분 정도가 친구들이랑 갖고 놀기 좋아요. 나름. 나딱 5분 지나잖아요. 그럼 진짜 내 손에서 요술봉이 아내손 같다. 내 손에 요술봉 있는 줄 몰라요. 뭔지 알죠? 막 그냥 아 진짜 이거 와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선물 그런 거 있잖아요. 좋다. 자, 3번 후보 3번이에요. 작디작은 유아용 변기 커버, 물론 결혼 안 했고 아이 없고 한 친구에게 주는 선물이래요. 아니, 하다하다 유아용 변기 커버를 왜 줘? 진짜. 요술봉은 쓸모 있다? 요술봉 쓸모 있나요? 아, 요술봉은 나 어릴 때 갖고 싶었어. 자, 4번. 아껴서 쓰고 저축하며 저축하여서 부자 되려고 장난감 머니. 장난감 미니 머니 있잖아요. 그 작은 거. 장난감 머니. 자, 이 선물을 누구한테 주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자, 참고로 20대 중후반에 시크하고 도도하신 친구들이라 너무 기대되고 어렵네요. 골라주세요. 그리고 생각나는 쓸데없는 선물도 추천해주세요. 적극 반영할게요. 아, 그리고 랜덤 추천이라 제가 걸릴 수도 있어서 조금은 무섭네요. 하셨습니다. 자, 진짜 신박하다. 이런, 뭔가, 이런 파티. 와. 쓸모 있는 선물 뭐 주려고? 쓸모 있는 선물. 쓸모 있는 선물들은 뭐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쓸모 없는 선물을 진짜 자뭐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진짜 쓸모 없는 거? 개껌. 오 개껌도 좋다. 개껌 진짜 쓸데없거든요. 우리는 그렇잖아. 그 어떻게 그걸 먹어? 죽부위는 사용을 할 수도 있어서 쓸모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죠. 아니, 개껌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우리 20대 중후반에 아주 시크하고 도도한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선물들 하나 추천해 주세요. 뭐야? 욕실 타일 한 조각. 욕실 타일 그냥 한 조각. 왜 주는 거야? 아, 근데 그것도 욕실 타일 한 조각 가지고 뭐 마음 먹으면 뭐라도 할수 있어요. 진짜. 에이, 우리 그런 건 하지 말자. 거북이 먹이, 뭐, 강아지 사료, 뭐, 이런 건 하지 말자. 그건 진짜 너무. 그래, 개껌이나 그게 뭐가 달라. 휴지 한 칸.
아니 그래도 3,000원 정도는 쓸수 있게 해주세요. 네. 돌멩이. 아, 이렇게 뭐가 버스 스위치는 어떻게 사? 버스 스위치를 사 버스에서 떼우는 거 아니죠? 버스 스위치가 지금 올라왔는데. 뭐가 있을까? 아이언 마스크 표. 지금 아이언 마스크 표를 주는 거지. 다본 아이언 마스크 표. 와, 진짜 싫겠다. 어떤 분이 예전에 친구들이랑 했는데 개구기도 나오더라고요. 얘기는 개구기가 여기 입에 끼고 입아 해라 아 이러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개구기가 나왔다고? 참. 아 진짜 귀엽네. 초등학교 교과서. 아, 이거는 그냥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거라. 산들이 귀사진. 그래, 이 뭔, 무슨 의미야? 귀사진. 자. 본인 사진 인화해서 주기. 본인 사진도 예쁜 사진 그런 거안 되고, 자다가 이렇게 찍은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그리고 무조건 카메라 사진은 흔들려 있어야 되고. 그런 것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림 일기장 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좋아하는 거 말고. 좋아할 만한 거 알고. 좋아할 만한 거 주면 안 돼요, 지금. 뭐야, 누구야? 한동안 모은 손톱. 아, 손톱 왜 모아? 아, 진짜. 그냥 바로바로 버려요. 진짜. 아, 좋네요. 만약에, 어디 갔어? 아, 만약에 이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저 같으면, 그 우리가 장난감 머니는 또 가지고 은행놀이도 할수 있고 그렇거든요. 이거 빼고 변기 커버. 변기 커버는 사실 그 약간 그 이게 사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변기 커버를 유아용 변기 커버지만 네. 아, 이건 뭐라고 이게 말을 설명할 방법이 없네. 저는 솔직히 요술봉. 요술봉이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막대기예요, 막대기. 그냥 막대기에 여기 나비 하나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요술봉. 저는 요술봉 추천합니다. 지우개 가루 뭐야? 지우개 가루. 이거 너무 성의 없잖아, 그건. 지금 이거를 뭐 듣고 보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또 힌트도 많이 얻었을 것 같네요. 네. 자, 다음 거. 다른 거 읽어볼게요.
밤 식빵과 최고 조합. 안녕하세요. 저는 빵을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는 중2 반아 규정이에요. 저의 최애 빵은 밤 식빵입니다. 오빠들은 밤 식빵 좋아하세요? 아, 그리고 질문은 밤 식빵하고 우유랑 먹을까요? 아니면 요구르트, 두유? 뭐랑 먹을까요? 하셨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냥 답이 나왔어요. 밤식빵이랑은 우유죠. 밤식빵이랑 우유 먹으면 와, 그건 못 헤어나옵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게 붕어빵이 안 멈추고 계속 나오니까 좀 신기하죠. 네. 밤식빵이랑 요구르트는 제가 안 먹어봤고, 요구르트 말고 두유는 조금 세요. 두유가 너무 세. 그러니까 밤식빵을 좀 맛을 더확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우유를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음 노래 부를 거 정해주세요. 골라주세요. with 바나 친구. 안녕하세요. 안동에 사는 중3 지현입니다. 오늘 학교 마치고 지금 바나 친구랑 노래방에 있어요. 지금 투마이스타 듣고 있어요. 지금 노래방인데 노래 뭐 부를지 골라주세요. 오빠들 노래 중에서 골라주세요. 참고로 저 바나 친구랑은 비욘헤이프 덕분에 친해졌어요. 하셨습니다. 지금 롤린을 부르고 있네. 아이고, 아이고, 둘이서 지금 셀카도 많이 찍으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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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앱을 보고 있다고 그러고 있군요. 노래 어떤 노래 추천해 줄까요? 노래방에서 비욘헤이프 노래를 제가 많이 불러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노래를 추천하면 좋을까요? 우리 바나디 좀 추천을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 어떤 노래? 크리스마스잖아요. 좋다. 지금 분위기도 좋고 엄청 기분 좋을 것 같아. 짝사랑? 짝사랑이면 가뿐 짝 아니야? 갑자기 분위기 짝사랑. 꽤 오래된 Rolling in the, rolling in the 하다가 갑자기 꽤 오래된 것만 같아. 나 순간 깜짝 놀랐네. 여기 채팅창에 야! 이러길래 어? 왜? 이 생각했는데 야 노래 그 노래 얘기하는 거죠? 휘인 씨가 피처링 하신 거. 네, 그래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벅차. 그냥 우리 친구들이 엄청 신나게 막 뛰어놀았으면 좋겠거든요. 굿 타이밍? 물한 잔? 악몽. 아, 그럼 제가 여기서 선택을 해드릴게요. 물한잔 가자, 물한 잔. 물한잔 추천해드릴게요, 물한 잔. 자, 우리 지금, 거기서, 노래 연습장에서 열심히, 뛰어 놀고 있을 우리 지연 양,
물 한잔 추천드립니다. 물한 잔. 물한 잔, 나른나른 어질어질 해롱해롱돼. 자. 하! 롯데월드 고고? 노노? 아, 너무 귀엽네. 안녕하세요. 00년생 윤딤이에요. 유진이네요. 갑자기 친구가 저보고 롯데월드를 같이 가자고 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집에만 있어도 이렇게 추운데 덜덜덜덜. 서울은 얼마나 춥겠어요. 으아, 하셨습니다. 겨울 놀이공원. 겨울 놀이공원은, 근데 또 롯데월드는 실내가 있어요. 왜냐면 겨울 놀이공원 너무 춥다. 그러니까, 아, 겨울 놀이공원은 솔직히 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내가 있어요. 아, 실내가 있어서, 가도 큰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 참. 이것은 뭔가 고르기 힘드네요. 과연, 아니, 저 같으면, 만약에 저 같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안갈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바나들은 어때요? 바나들은, 솔직히 좀 춥긴 한데, 이 추운 날, 롯데월드, 그러니까 놀이공원 가는 거,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찜질방 가자. 찜질방에서 한 5시간, 6시간 있을 수 있다면서요. 네, 찜질방에서 할게 그렇게 많다면서요. 네. 안 가, 안 갈래요. 안 가. 나도 안 가. 네. 오빠, 붕어빵 몇개 남았어요? 그 와중에? 나 하나 남았어. 롯데월드 후 찜질방. 추천. 그건 좀 좋겠다. 막 춥지만 그래도 막 재밌게 놀다가 이제 찜질방 가서 몸을 쫙 녹이는 거죠. 나 그런 거좀 좋아해요. 그런 거는. 추운 거 싫어. 추운 거 싫어. 추운 거 싫어. 내가 한거 아니야. 지금 댓글을 읽은 거야. 하나는 아껴 먹어야지. 그럼요. 붕어빵 하나 아껴 먹으려고 좀 남겨놨어요. 아휴. 가지마요. 귀찮아. 왜 화를 내요? 네. 가서 핫초코를 마셔봐요. 온몸에 핫팩 붙이고 가요. 놀이공원 눈치 게임 시작. 어떻게 할 거야? 추워, 추워. 가지 마. 안 돼, 가지 마. 아, 귀엽게 쓰시는 거 맞네. 감기 걸렸죠? 감기 걸렸죠? 에이, 젊을 땐 나가 놀아. 누구야? 형이야, 누나야? 아, 진짜 귀엽다. 꽃가루 알레르기? 저 꽃가루 알레르기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참 맛깔나게 잘 읽는구만 하셨어. 감사합니다. 야, 누나양. 아니, 누나야. 그래. 아, 미세먼지 때문에 안 돼, 안 돼. 하셨습니다. 그래요. 요즘에 근데 조금 사라지지 않았나요? 나는 지금 우리 같이, 살면서 이걸 잘 모르겠네. 아, 야, 이거 너무 현실적이다. 얼굴 찢어질 각오, 됐으면 가세요. 얼굴 찢어질 각오 되셨으면 가세요. 약간 그런 거지. 막 거기 그런 거 있지 않나? 아틀란티스인가? 뭐 해서
빵 이렇게 앞으로 급발진하면서 막 이렇게 붕 나가는 거 있잖아요. 급출발해서 와 가는 거. 그게 진짜 얼굴 와 이렇게 될 것 같은 놀이기구잖아요. 근데 밖에서 밖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자유로드롭. 와 그런 거 너무 추울 것 같아. 자유로드롭은 온몸이 춥겠네. 내가 감기 걸린 것 같아. 싫어. 번지드롭, 번지드롭도 있고요. 맞아. 번지드롭도 있지. 번지드롭도 무서워. 아, 그런 거. 아휴, 저는 못하겠습니다. 야, 이거. 잠깐만.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패딩 입고, 수면 양말 신고 가시면 돼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가야 된다고? 너무 마음 아프군. 완전 무장이네. 그렇게까지 가야 하나? 그냥 집에 있자. 스케이트장은 재밌는데. 아, 그건 좀 그래요. 스케이트장은 또 지금 시기에 또 갈만 또 하죠. 내 꼬해 애교가 뭐야? 내 꼬해? 내 꼬해 애교 주세요 하셨는데 내 꼬해 애교가 뭔지 몰라. 내 꼬해 애교가 뭐지? 차라리 스키장을. 그래, 지금 이 날씨에 차라리 스키장 가는 게 좋지 않나? 아, 오마이걸 효정님이 주간나에서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데? 한번 물어봅시다. 네이버에게. 이게 뭐야? 뭘 봐야 되지? 내 꼬의 효정 보문해라. 나 못 외웠어. 너무 길다. 아이고, 아 갑자기 너무 아프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못 외워. 아이고.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아, 제가 이제. 가야 되네요. 아! 아쉽다. 아쉽다. 네. 아니, 다음에 한번 배워볼게요. 그래. 아, 진짜로. 아니, 진짜 한번 배워볼게요. 아, 이거 지금 너무 길어. 뭐야, 이게.
야야라고 해도 돼. 내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바니? 도리? 나 기억력 좋네. 잠깐만. 다음에 한번 우리 멤버들도 약간 모여 있는 있을 때 한번 이거 시켜 주세요. 네. 아시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생방송을 한다. 그럼 무조건 시키시고 이거 좀 시켜 주세요. 약간 조금 힘드네요. 아, 나 이거 신우 형이 하는 거 너무 보고 싶다. 신우 형 하는 거 한번 보고 싶지 않아요? 10년 늙어 보인다고 갑자기? 왜 그래? 아까 전에 잘생겼다고 했잖아. 나참 좋았는데. 안 놀아. 후배의 비즈니스를 따라하고 찾아온 현타. 진짜. 살짝 현타 왔어요. 그래요. 팬미팅 때 가자래. 팬미팅 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내가 한번 몰아가 볼게. 재밌겠다, 이거. 아, 맞다. 마지막 남은 붕어빵 하나 먹고 갈게요. 네. 붕어빵 하나 먹고. 이제 곧, 별이 빛나는 밤에, 가니까요. 다 이대로 지금,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한 9,300분 정도 계시는데, 다 같이 넘어와야 돼요. 이렇게. 다 같이 별밤으로 넘어올 거죠? 네? 약속? 너 약속해야 돼. 아유, 목이야. 이거 약간 중독성 있네요. 자꾸 생각나네. 내가 지금 뭘한 거지? 난뭘한 걸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곡 추천 좀 해주세요. 마지막 곡 어떤 노래 추천해 주실래요? 아, 진짜 힘들다. 오빠 아까 표정 세상 착잡해 보였대. 갑자기 너무 좋은 노래가 하나 튀어나왔네요. 지금 제 속마음을 완전 보여줄 수 있는 제목이었어요. 제목은 여러분들 그냥 들으면 바로 아실 거라 바로 틀게요. 딜레이 없이 그냥 막 틀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나왔던 노래지 이게? 노래 들을게요. 내 마음이야. 이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단 걸 알아참아보려 했지만 넌 내가 싫어 이건 꿈이야. 다른 일들을 위해서 몰래 하고 있었단 걸 Hey look at me 내 얘기 좀 들어줘 기막히고도 어이없는 스토리 사랑하던 그녀에게 받았던 배신감 오오오에에에에 오마 전부터 느낌이 이상해 잠도 못 이루
악몽을 벗었네. 그 꿈이 현실이 됐던 그 순간 Someone please call me now. Oh, oh, yeah. Yahoo에 돼 내 눈이 변나 봐 갈수록 심기가 자꾸만 불편해져 넌 내가 어디서 뭘 하는지 잘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잖아 거 봐 뒤가 살짝 살려 못 본 사진도 이젠 인스타로 봐 아무 말 안 하니까 나 자꾸 물러봐 잘해줄 때 잘해주는 걸 알아달란 건 아닌데 넌 이제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나 봐 울고 싶어 그러지 말아줘 네가 돌아와 나를 안아준다면 잊을 수 있어 이 모든 걸 널 향한 배신감 때문에 너에게 방아쇠를 당겨 한 발 두 발 너를 향한 사랑의 총알이 너의 심장에 박혀 나를 잊을 수 없도 이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단 걸 알아잠아 보려 했지만 넌 내가 싫어 몰래 하고 있었단 걸 이제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단 걸 알아 참아보려 했지만 넌 내가 싫어 하는 일들을 위해서 몰래 하고 있었단 걸 네, 아 이렇게 오늘 비오네이프의 투마이스타 진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투마이스타로 만나뵙도록 하고요. 오늘 밤도 별밤과 함께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에도 별밤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